AF 영역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얼굴 인식 플러스 트래킹 모드가 되어 있고요. 인포 버튼을 통해서 눈검출을 켜거나 끄거나 것을 보다 빠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작은 크기의 스팟 AF, 원포인트 AF, AF 영역 확장, AF 영역 확장 주변, 존 AF, 대형 존 AF 수직, 대형 존 AF 수평까지 총 8개의 AF 영역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AF, 스팟 AF 같은 경우는 정말 세밀한 AF 이동을 지원을 하는데, 이 멀티 컨트롤러 이 부분, 멀티 컨트롤러의 감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는 방식으로 조작이 가능하고, 메뉴를 통해서 해당 감도를 3단계로 선택해서 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되겠고요. 별도로 AF 터치 방식으로 AF 포인트를 바꿀 수도 있고, 지금 이렇게 터치 셔터를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가 되겠는데요. 터치 셔터를 끄면 AF 포인트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AF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AF와 관련한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기종이 되겠습니다.